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네. 은총 씨 이번에 해외 공연 또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네,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네. 역시나 뭐 음식 역시 음식을 먹는 재미가 뭐 드셨어요 있었다. 이번에 3일밖에 안 가셨잖아요. 네, 그 제가 그 타치가와라는 동네에 네. 그 술집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타치가와라는 동네가 도쿄에서 관광객이 절대 올 수 없는 아, 그렇군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 들어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를 들면 서울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울로 사람들이 관광 온다면 뭐 명동, 강남, 뭐 용산, 홍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광화문까지 어떤 명소를 찾아가거나 그쵸.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그 타치가와라는 데는 예를 들자면 뭐 정릉 이런 데인가? 관광객들 절대 뭐, 안 갈 때? 정릉은 뭐 그래도 뭐 조금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은평구? 은평.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알고 봤더니 사람이 되게 많이 사는데 그 도쿄 시내 쪽으로 이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변두리 쪽으로 와서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그러니까 벨타운이네요, 그냥. 도쿄 안에 있는데 약간 위성 도시 같은 느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 일본 분 설명으로는 뭐 서울로 치면 약간 경기도 도시들 같은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약간 조금 다른 게 어쨌든 도쿄 안에 있는 거니까 약간 그게 100% 맞지는 않고 그래서 그 정도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한국어 메뉴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이제 해서 들어온 그런 브랜드는 원래 정책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있기야 있겠지만 다른 데는 이제 뭐 그냥 다 현지 로컬 주민들밖에 없어서 다 그냥 수기로 쓴 메뉴판과 이런 데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호텔 앞에 그 니코 호텔이라는 데 묵었는데 거기 앞에 이제 어떤 술집에 갔다가 그 사장님이 해준 음식이나 이런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도 엄청 친해져서 왔는데 이번엔 가서 더 친해져서 와서 아 이미 알고 가신 거군요. 이미 친한데 이번에 또 우정을 더 깊게 쌓고 왔다. 더 깊게 쌓았어요. 아, 좋네요. 그래갖고 뭐 거기도 역시나 뭐 몇 대째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여자 종업원이 있어가지고 뭐 여자 종업원을 쓰나 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고 아, 또 그렇군요. 뭐 이번에 그리고 또 친해졌네. 또 이제 줄리아 드림 박준영 씨가 옆 테이블 사람이랑 친해져가지고 또 그 사람 료짱과 또 신나게 얘기하고 네. 난리 났군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일본인 친구도 생기고 또 뭐 드셨나요 거기서 술집에서? 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일단은 뭐 워낙 뭐 많이 먹는 거죠. 뭐 가라게도 먹었는데 역시나 이제 현지에서 먹는 가라게는 좀 달랐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생선인데 그 아이유? 그러니까, 아이유? 이름이 아이유예요? 생선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사모처럼 한 요만해요. 한 요 정도 크기인데 그래도 뼈가 얘가 좀 드세요. 아, 그렇군요. 드센데 다 씹어먹는 거라고. 시사모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전체로 씹고 안에 그 알이 차 있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고소함과 이걸 느끼는데 이거는 뭔가 약간 조금 더 날 것 같은 생선을 그래서 그렇군요. 뼈가 약간 이거 씹어도 되나 할 정도로 빠바박 씹혀요. 그래서 이거 뭐 먹을 줄 알겠냐고 뭐 시사모 같은 스타일은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주고 사장님이 서비스 너무 많이 줘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그렇군요. 니혼슈와 나마비를 아주 그냥 아주 미친 듯이 니혼슈 나마비를 아이유까지 아이유까지 좋습니다. 네, 뼈째 씹어 먹는 그 어떤 날 것과 같은 생생함 그죠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는 사운드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아폴로로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술집 사장님의 요리와도 같은 카즈상 카즈상의 요리와도 같은 아폴로 트윈스 오늘 아 잘 갖다 붙인다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이미 했던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모델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맥에 붙였기 때문에 오늘은 윈도우 전용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누엔도에다 큐베이스에다 붙여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다양한 플러그인 들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계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역시 본연의 피지컬에 그죠? 충실해서 네, 오늘도 역시 기타와 보컬로 사운드 모니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즈상의 요리 같은 기타 한번 쳐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뭐, 뼈째 듣는 기타. 뭐 다를 게 있나요? 네. 근데 음악 하는 사람이 너무 뼈째 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뼈 좀 발라 가면서 쳐 주세요. 네.
네, 그럼 바로 기타 녹음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연곡은 악뮤의 네. 러블리입니다. 러블리. 일단 메트로놈 소리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보컬 가볼게요. 네. 소리가 단단하네요, 확실히. 네. 우리가 좋아하는 UAD 사운드죠. 네. So lovely da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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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네, 편집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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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오, 이게 좋다 소리. 그러니까 뭐 역시나 네. 이게 뭐 제가 늘 느끼는 그 단단하게 나오는 미들 단단하고 그렇죠. 이제 미들 로우도 이제 시원하게 나와주고 그러니까 그 아폴로 이 트윈 뭐 모든 인터페이스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소스 하나하나 자체에 이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맞아요. 빡빡하게 이제 근데 그래서 물론 어떤 지점에서는 약간 부담스럽다 이제 나중에 이제 믹스라든가 이런 거 가게 됐을 때 소스 개개인 하나하나가 너무 단단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현대의 지금 그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앨범들하고 지금 앨범들하고 사실 이제 같은 볼륨에서 맞춰서 들어보면은 이제 예전 믹스가 훨씬 좀 작죠. 이제 마스터링 이 레벨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서 확실히 그 더 단단하게 날 수 있는 것들을 포인트를 잘 집어서 이 아폴로가 설계 잘한 것 같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따뜻함까지 묻어 있고 뭐 일단은 지금 보컬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개개인의 소리가 굉장히 그쵸? 잘 들어가 있다. 214는 원래 되게 플랫하고 시원한 모델인데도 미들 때 여기 단단한 느낌을 UAE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기타에는 EQ 이렇게 로우컷 살짝 많이도 안 했어요. 여기 보컬 들어갈 부분 살짝 깎아주고 하이 좀 올리고 리버브 요 정도 그 다음에 보컬은 요 정도입니다. 아예 미드를 주지 않았죠. 하이만 조금 들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둘 다 다 드라이 상태로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EQ와 리버브 전부 다 바이패스 상태로 해놓고 들어보겠습니다. So lovely da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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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어우 좋죠. 이 단단한 네 미들 사운드. 그러면 이번에는 기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가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EQ 하나 리버브 하나 이렇게 넣어 볼게요. 드라이입니다. 리버브 좋죠. 이 든든한 질감. 자, 이번엔 보컬도 마찬가지로 드라이에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So lovely da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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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어우, 아주 만족스러운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꽤 올라가야 돼. 이제 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꽤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점에 아니면은 아직 그 뭐 사실 그 정도 때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아니 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장비를 맞춰서 공부를 시작해서 할 거다. 왜냐면 난 이미 전공을 하기로 택했기 때문에 라던가 그랬을 때 그 뭘 사야 되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모를 때는 그냥 아폴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역시 UAD만의 그런 단단하고 믿을 대역이 풍성하면서도 힘 있는 사운드 오늘 214가 굉장히 이렇게 브라이트한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폴로랑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중음역대의 포텐이 쫙 나온다. 그쵸. 이 두 개도 되게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맞아 이 얘기를 전에도 드렸었는데 아폴로에 할 때 원래 따뜻하고 풍성한 마이크랑 하면은 미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쵸. 예, 오히려 이런 조합을 저는 더 팝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AKG 계열의 좀 플랫하고 시원한 사운드들이 아폴로에 이렇게 묻었을 때 오히려 더 밸런스가 좋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사실 거면 좀 사이사까지도 사이사가야지 생각을 해보시라. 네, 맞아요. 네. 요거를 할 거면 이게 지금 1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인터페이스랑 마이크는 같은 가격 쓰시는 게 좋다. 사이사까지 가면 너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폴로 트윈 X 같이 보셨고요. 역시나 뭐 맥에서도 좋았지만 명불허전입니다. PC에서도 윈도우에서도 뭐 너무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윈도우 버전 안 나와서 속상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아폴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